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똑똑하게 논쟁을 끝내는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논쟁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하죠. 논쟁을 해서 이겨도 관계가 나빠지고 저도 관계가 나빠지는 그냥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. 어떤 사람들은요, 논쟁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. 자비에르 이 이바스 교수는 인간에게 있어서 논쟁은 좋은 거지만 싸우는 것은 파괴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토론이나 대화에서 논쟁으로 넘어갔다면 말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논쟁을 종료할 수 있는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. 물론 이 말들이 모든 논쟁의 정답은 아니지만 논쟁을 끝내기 위한 규칙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와 상대의 말에 대한 수용이 필요합니다. 사실 논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규칙을 활용한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되실 거예요. 첫 번째, 네 말이 맞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. 상대의 말을 수용하는 말로 시작을 할 때 상대가 반박을 하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그러집니다. 그래서 말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되죠. 대신 서로의 의견이 좁혀질 수 있게 됩니다. 이 말은 상대의 말에 동의를 할 때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. 상대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여서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섣부르게 말을 종료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면요. 상대는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. 상대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맞다고 쳐!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상대가 기분 나빠질 수 있습니다. 진짜 논쟁 중에 입장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자기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게 정말로 필요하죠. 만약 상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알겠어 라고 해서 상대의 생각이 왜 그런지 이해한다는 정도로만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이렇게 느껴 라고 아이 메시지로 대화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논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라든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라는 식으로 나는 이라는 대화를 시작을 하면 상대방 탓으로 안 들리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. 대부분의 논쟁은 상대방의 말을 비난하는 것으로 느낄 때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. 이럴 때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는 기분이 이렇게 느껴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죠.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.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비난이 아니라 그런 단어, 그런 말로 인해서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 라고 하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 상대와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. 세 번째는요, 내 말 때문에 화났다면 미안한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. 이 말은 논쟁에서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나빴을 것 같을 때 빠르게 사과하는 게 중요해요. 논쟁이 격해지다 보면 상대방의 말에 빈정거리거나 상대방이 공격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. 이럴 때 관계가 나빠지게 되거든요. 관계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 말실수를 했을 때 빠르게 사과해야 돼요. 논쟁은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논쟁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감정이 개입되었을 때 사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 번째는요, 서로의 말 중에서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는 건 어떨까?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좋아요. 이거는 상대와의 관계가 상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중요한 단어예요. 서로의 입장 차이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서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. 서로 다른 입장일 수 있고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차이에 집중하는 것과 공통점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다른 결과가 나와요. 대화를 할 때 공통점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죠. 이 세상에는요,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.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어요. 혹시라도 논쟁이 벌어진다면 상대방의 잘못만이 아니라 그 논쟁의 원인에는 나도 있는 법이거든요. 남 탓만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. 상대방의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상대와 대화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.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
경향이 있어요.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세상에 많거든요. 그 논쟁 안으로 들어가서 감정싸움까지 넘어가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에요. 만약에 반드시 필요한 논쟁거리라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관계를 깨지 않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